사건은 3개월 전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소정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건들이 택배로 도착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였지? 아, 화장품 3종. 이건 됐고. 인터넷 쇼핑 고수를 자처하는 소정 씨.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 맞아. 동화책은 2주 다녔는데 아직도 안 와? 자주 가는 한 카페에서 공동 구매로 구입한 물건을 받지 못한 건데요. 어렵습니다. 물건도 안 주고 환불해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물건을 못 받은 사람이 소정 씨 말고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카페 공구 관련 피해자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소정 씨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카페 회원들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단 그 오프라인 모임은 처음이니까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이소정입니다. 카페 닉네임은 쇼핑페인, 줄여서 쇼핑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저는 김민이고요. 닉은 내 남편은 다니엘 헨이에요. 젊은 엄마가 남편이 되게 잘생겼답다. 뭐 조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인 육아맘 카페 회원들이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오프라인 참여는 저주할 것 같은데. 나머지 회원들이 저희한테 대표 자격 준다니까 일단 경찰에 카페지기를 고소하는 서면을 받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오셨죠? 한 남자의 등장에 민희 씨 무척 당황하는데요. 아빠! 아니, 차에 쓰라니까 여기 왜 왔어? 민희 씨 아버님 되시나 봐요. 아니, 민희 남편인데요? 그냥 호칭만 그렇게 부르는 건데. 아, 그럼 다니엘. 미니 씨의 남편 등장에 회원들 웃음이 터지고 맙니다. 이거 왜 했어? 닉네임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지요. 덕분에 한결 친밀해진 회원들인데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분은 또 누구 남편이신가요? 어떻게 오셨죠? 아, 좀 일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 카페닉은 폴리스고요. 강우현입니다. 아, 아이 키우는 아빠 회원도 있었군요. 공동구매 피해자가 생각보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네. 직업이 경찰이세요? 아, 예, 좀 부끄럽지만 맞습니다. 예, 경찰이 사기나 당하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 너무 잘됐다. 그렇지 뭐. 피해 회원인 우연 씨가 경찰이라는 사실에 회원들 든든해집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과 믿음직스러운 판매자를 보고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은 한 육아용품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공동구매를 위해 먼저 카페지기에게 돈을 입금한 회원들이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결국 피해 회원들은 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피해 회원들 중 경찰이 있었습니다. 멋진 잘생긴 외모와 책임감 강한 모습에 단숨에 카페 회원들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 회원 때문에 모두가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얼마 후 소정 씨와 민희 씨가 연락을 받고 우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이 우연 씨가 일하는 경찰선 모양인데요. 일하랴 카페일 보랴 바쁜 우연 씨입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근데 오빠 카페지기 잡은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지금 근무 시간에 나온 거라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딴 데 가서 얘기하실까요? 미안해요. 네, 가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우연 씨가 두 사람을 만나자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거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대박. 오빠 카페지기 찾은 거예요? 어? 이 여자야? 대박이야. 그게 대박이다. 찾긴 찾았는데. 아유, 고소도 했겠다. 어? 찾았으면 좋을 거지 왜요? 그러게요. 어? 이제 우리 돈 돌려받을 일만 남았네. 전 개인적으로 고소를 좀 취하하려고요. 네? 아니, 범인까지 찾아놓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니. 우연 씨 왜 이런 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포털에 협조 요청을 해서 카페지기 인적 사항을 알아냈거든요. 생각보다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예상보다 빨리 카페지기의 신상을 알아낸 우연 씨. 요즘 일하는 곳을 알게 돼서 찾아갔는데. 카페지기 김효선은 한 식당에서 아기까지 데리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일이 영 서툴러 보였다고 합니다. 남의 가게 일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애는 또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구해보게. 아기 때문에 식당 일마저 못하게 된 김효선. 우연 씨가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건데요. 회원들의 돈을 사기치고 간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죄는 믿지만은 김효선의 처지도 딱해 보입니다. 우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김효선 씨, 경찰입니다. 김여선에게도 사정이 있었답니다.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라 잡으려는 욕심에 먼저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선불로 준 건데 업자가 그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다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어찌나 딱하던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우현 씨는 결국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 카페지기도 완전 사기꾼한테 걸린 거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오빠 돈까지 보태주고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오빠는 착해 빠져선. 아무래도 저는 이번 고소에서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걸 보고 이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아니 그럼 저도 고소 취하할래요. 오빠가 안 나서주면 뒷일은 누가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게. 강우현 씨 빠지면 당장 이렇게 회원들 동요가 클 텐데. 저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럼 일단 우리가 대신 그 카페지기를 먼저 만나보는 건 어때요? 아유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아 근데 제가 요즘 자리를 많이 비워가지고 또 시간 내긴 좀 어려운데 두 분만 괜찮으시겠어요? 어쨌든 김효선의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 생각한 두 사람. 이튿날 민희 씨와 소정 씨가 다른 회원들을 모아 김효선을 찾아 나섰습니다. 분명히 우리 착한 강우현 씨가 속았을 거야. 나한테 제대로 한번 걸리기만 해봐. 가보면 알겠죠. 아, 그래도 경찰인데 그렇게 속해야 했겠어. 어? 저인 것 같은데? 저기? 저기 맞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런데 무슨 소리 났어? 우리 가보자. 무슨 일일까요? 회원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은 안 돼요. 제발. 그 돈 없으면 우리 애가 굶어야 돼요. 야, 이거 이자도 안 돼. 알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언니 그냥 가자. 나 무서워. 한눈에도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여사.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원들 일단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고 맙니다. 이 나쁜 놈들! 여자들이 무슨 짓이야! 뭐야 이거!
난데없는 일행의 등장에 남자는 도망을 가버리고